chào mọi người, mình tên là Quỳnh Như và hiện tại mình đang là du học sinh tại Hàn Quốc. Hôm nay mình sẽ làm cái clip ngắn này để giới thiệu với các bạn về một số điều nhỏ xíu về Hàn Quốc.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시민에서 온 학생 원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온 지 2년 됐고 지금 홍대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공부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원래 축구 관심 없었어요. 근데 파트너서 감독님 베트남 오고 베트남 축구팀 많이 가르쳐주시고 국주시고 뭐 요즘 좋은 성격 많이 받아서 진짜 관심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요즘은 제일 뭐 좋아하는 뭐 박한서 교수님 우리 뭐지 가까운 감독님 가까운 아빠처럼 축구팀 선수팀 진짜 아빠처럼 해요. 또 뭐 그 베트남 축구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감독님 여러 명 있지만 박한서 감독님 연봉 진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또 뭐 좋은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특히 그 삼성 텔레비전에 뭐 삼성 텔레비전 광고에 나왔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진짜 재미있어요. 베트남 사람도 한국 어떻게 생각하지? 한국 좋아해요? 네. 네, 진짜 좋아해요. 박한서 감독님 때문에 한국하고 베트남 요즘 관계 좀 친해졌어요. 한국이랑 축구하면은 유니션을 응원할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뭐 다행히 베트남 축구팀 응원해야지. 하지만 건과에 뭐 누구 있기 하는지 다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국 감독님 베트남 선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베트남 누가 있기 다 괜찮아요. 하지만 베트남보다 한국이 축구 더 잘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마 그 능력 뭐지? 베트남 축구팀 능력이 한국보다 아마 아직 밑에 있어서 아마 이길 수 없지만 아마 나중에 뭐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끊을 수 있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어느 회사 근안에 만약에 베트남 축구팀 축구팀 경기하면 진짜 그 회사 오늘 우리 그냥 3시 가지만 인해 그 남은 시간 그냥 집에 가서 응원해야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뭐 공기한데 그 밖에 큰 빈에서 큰 뭐 텔레비전 있고 사람들 다 모여서 다 같이 응원해요. 공기 진짜 좋아요. 네, 진짜로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잘하는 선수 요즘 인기 좀 많아요. 저는 선수 좀 잘 모르지만 요즘 자주 들은 이름은 황하이. 왜냐면 그 남자 베트남 축구팀 팀리더이라서 좀 유명해요. 얼굴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얼굴 진짜 한국 사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럼 저는 박항서 감독님 그 우리 베트남 축구팀 진짜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고 뭐 좋은 성격 많이 받았고 또 오랫동안 베트남에 살면 좋겠어요. 또 뭐
아,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요즘 한국하고 베트남 관계 너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고마워요. 또 사랑해요. 그래서 많이 고마워요. 나중에 다시 봐요.